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려요? 알겠습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어머, 얘왜 이래? 아, 저번 주에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번 주에 잘했어요? 정 프로랑?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진짜? 뻥. 진짜 저번 주에 안 봤어? 아, 난 연습장 안에 있어가지고 연습장은 조금 추워. 추위에 약간 벌벌 떨었는데. 오늘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필드 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여가지고. 하늘 아래 꽃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볼을 좀 칠까요?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요? 내게 뭐지? 잠깐만요. 노란색. 나 주는 거야? 이거 뭐야? 아니, 저기에 전기 거예요. 난
나는 나 주는 줄 알고 지금 약간 감동을 먹을 뻔했어. 지금은 괜찮아요? 이건 소리가 왜 이렇게 또 커? 네, 생방입니다. 5개만. 에이, 잘못 쳤어. 이거 신발 운동화인데 골프 안 갖고 왔어 지금.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셔? 아 벌써 승차. 승차요. 감튀 맛있겠다. 임거성님, 안녕하세요. 감튀만 햄버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동환 짱님, 안녕하세요. 햄버거랑 같이? 잠실 운동장님, 안녕하세요. 너좀 예쁘다님, 현우씨님, 따르시개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슈비버거? 슈비버거가 뭐지? 에프로님 오실 거예요. 지금 잠깐 연습장 안에 들어갔어요. 슈비버거? 슈비버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뭔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아, 그치, 패티가. 그래, 맞아. 청사포 고래님, 안녕하세요. 골프를 처음 치는, 아, 네, 여기 마트 생겼어요. 완전 좋아요. 추천은 여기 손바닥 누르시면 돼요.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은 어떻게 쳐야 하나요? 일단 연습장에 가셔서 처음 하기에는 혼자서 하기엔 좀 힘드니까 프로님의 도움을 받는 게좀 추천드리죠.
바다향기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못 봐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저번 주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집으로 뛰쳐가는 일이 생겼었어요. 꾀우닷, 안녕, 고마워. 쌍쌍미들기님,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로아커? 80% 할인? 엄청 많이 하네. 그래도 떡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오셨어? 아, 아우. 너 먹었어? 뭐지? 그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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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니? 나 아니야. 저 문 열어서 그래, 여기. 이거 두지 말래. 그래서 너 일로 갖다 줬어, 담배. 아, 진짜? 이거 두지 말래? 카운터 위 앞에 아무것도 뒀지 말라. 너좀 예쁘다 님이 애프로를 좋아하나 봐요. 아, 진짜요? 내 인사는 엄청 대면대면 하고 너만 찾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바다향기님, 저도 실물이 더 난데. 제가 정말 저번 주에 못 있어가지고. 맞아. 저도 정말 실물이 나요. 김포갈매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집불통님, 안녕하시고. 달콤 살 많은 안구님, 야생너굴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기름진 거예요, 지금. 이거 기름 왜 젓는 줄 알아요? 기름 만져서. 기름을, 하도 기름을 가지고 튀기고, 뭐야. 치킨을 튀겨내가지고. 조근? 조기태근. 아, 맞아요. 근데 너좀 예쁘다님, 애시정은요,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잘못 알아들어요. 다 써주셔야 돼요. 조근 아니고 조기태근 다 써주셔야 알아들어요. 개취 뭐 이런 거 알아요. 개취? 응. 너 모르는구나? 개취가 뭐야? 개인 취향. 조근? 아침 근무래. 야근, 조근. 아, 졸기. 졸라기요. 졸기. 맞나? 맞아. 아,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상대하는 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맨날 하다 보니까, 같이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손님 핑계 그래서, 되나요? 항상 인생은 핑계죠. 그쵸? 그래서 잘못 알아들어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어. 싱글이 소원님, 안녕하세요. 싱글 소원 이루어드립니다. 그 바다향기님은 어떻게 좀잘 해보셨어요? 저번 주에 바다향기님이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고 가셨는데 어떻게 좀, 잘 괜찮아요? 괜찮으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훅을 엄청 훅을 치셨는데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진짜 근데 거리가 거리가 엄청나요. 카메라가 안 튀래. 또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막 나가는 거죠? 얘기하나 아픈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네, 우리가 편안한 사이죠. 저는 내일 또 일찍 나오잖아요. 그쵸. 네. 아키오 요시자와 나안 나와서 안 봤다며. 잘생긴 건 어떻게 아닌데? 알았니? 끝까지 있었는데? 야, 너안 봤다며, 야, 나제안 허프로, 아, 나와서. 쟤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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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프로 방송에도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안 나왔다고 안 왔대. 그러니까 볼래? 너 봐봐. 아니야? 봐봐. 저번 주에 지수는 없어서 안 봄. 뭘안 봐, 안 보긴. 웃고 있잖니. 웃고 있어. 개뿔? 웃고 참나. 있잖니. 실망이다, 너. 자, 눈 테러 라이브님, 미래선님, 안녕하세요. 안 보고 채팅만 했나? 얼굴은 어떻게 알아? 그럴지도. 응? 실망이야. 내가 아큐 좋아했는데 실망이야. 좋아했어요? 아, 그럼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알잖아요, 내 맞아요, 스타일. 맞아요. 아, 그래요? 나왜 있었던 것 같지?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대화를 해줬거든. 오늘 지수 누나 안 나요? 그래서, 안 와요. 얘기까지 해줬어. 그럼 만난 거 아니니? 그래서 갔나 보지. 그런가? 그렇다 치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그렇다 치자. 아, 키워. 그렇다 칠게. 아, 진짜요? 바다향기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응, 그러고 나왔대. 그러면 다시 또 오셔야죠. 안동에서 그 안동에서 그 떡 그게 되게 유명한 떡이더라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아마 제가 다이어트 중일 테니까 저는 안 할 거라. 그놈의 다이어트는 도대체 언제 하니? 진짜 피곤하네요. 피곤하죠. 네, 다이어트. 아 제가 무슨 뭘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찍어야지. 빨리 시작을 하는데 너 그만 좀 하품하세요. 야,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그거 빨리 찍고.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잖아요. 눈 시뻘게요. 네, 진짜 피곤합니다. 어, 진짜네. 아침에 김밥. 솔직히 김밥 싸고. 야근이요. 제가 야근이 야식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제가 점심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요즘 골프 시즌이죠. 완전 시즌이죠. 요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저는 맨날 나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 맨날 나가고 싶어. 그리고 약간 감질맛 나게 나가니까 볼이 잘 맞으려다가 말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나 여기서 진짜 연장, 그러니까 한 하루 건너 하루, 이틀 건너 하루만 나가도 나는 정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봐? 뭐 쉐이딩 했니? 아니면 화장을 어, 거기까지만 한 거니? 쉐이딩 한 거. 아, 그래? 야, 너 왜 이래?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막 하더라? 너 나보고 세 명 데리고, 초보 세 명 데리고 원래 가라고. 근데 그러고? 이런 말은 안 한 거잖아, 내가. 내가 이런 말 했니? 아니. 내가 너 외모 지적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화장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화장 지적하는 야, 거잖아. 야, 쉐이딩을 조금 이렇게 선을 없애야지. 쉐이딩을 있는 대로 했네. 아까 요거 보고 했잖아, 여기서. 그래서 그래. 화장이 지금 다 떠. 나 아파 보이지 않니, 지금? 어, 너무, 너무 하얗겠어요. 정말 하얗겠죠?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왜 그래. 아까 전에 저한테는 막 골프로 어택을 하더라고요. 눈물 난다, 지금. 봐봐, 눈물 나지. 눈물 나니? 눈물 닦어. 진짜 눈물 났어. 오늘 으님 안녕하세요. 아, 9시 쇼루님, 3분밖에 안 됐네요. 하루님 오늘? 안녕하세요.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니까요. 언제 다들 들어오실까? 아, 맞아. 나 이거 했어. 뭐? 봐봐. 나 이제 일로 주면 이거 해. 플러스 친구로 영상 주면 바로 볼 수 있어. 아 그래? 대박이지. 우와. 이거 내가 알아냈어. 아 진짜? 짱이지. 그래서 그 수익 영상으로 이제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이요. 그 저희 플러스 친구 있죠. 플러스 친구로 채팅창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보내주셔서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세요. 보내시고 보냈다고 여기다가 채팅창에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레슨 해드릴게요. 뾰루니님 안녕하세요. 페르님 안녕하세요. 발전됐어요. 아 그쵸 발전됐죠. 최첨단이래. 이게 뭐라고. 이제 이거 안 해도 되지 이런. 아 그거 재방송만 돼 진짜 안쓰럽더라. 이거 봐. 이거 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되지. 어 각도가 맞니? 막 이러면서. 근데 막 딴 데 놀고 있고. 네, 커맨 카톡 깔았지요. 내가 그거 초보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레슨 알려줄게요. 맞아. 알수정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 하는 거 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장 네, 마이크 잘 들리죠? 네, 마이크 잘 들릴 거예요.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그 오류나 특징 같은 거는 뭐냐면 이거요. 몸이 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드레스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요. 어드레스 숙이는 각도하고 그립 잡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했다고 쳐. 그 다음에 딱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스탠스를 이렇게 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프 스윙 들어간다 그랬죠. 하프 스윙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상태에나 아니면 뭐 잡아도 한 달 배웠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통합으로 되는 얘기예요.
어드레스는 할 줄 알잖아요. 그리까지 잡았죠.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를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거는 누구나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내가 몸을 딱 고정해놓고 팔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몸통은 이렇게 돌리 쓰듯이 계속 몇 번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발은 땅에 붙여져 있지만 내 몸통은 다 회전되죠. 그죠? 그래서 머리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시선은 앞에다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몸통을 돌리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체를 중간까지만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약간 여기서 비스듬하게 올라가야겠죠? 네, 여기서 수평적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 정도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도 각도가 약간은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알아서 코킹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올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모양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럽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달. 이렇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이것만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공이 맞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연습을 한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에만 투자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레슨을 하는 거는 30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슨 연습하세요라는 걸 1시간 정도 하겠죠. 뚝딱뚝딱.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하고 오세요라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연습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머리의 축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쫙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요 회전축은 있는데 내 몸은 이제 회전하는 거죠. 그 축을 따라서.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몸통도 자연스럽게 회전되고 그리고 팔의 코킹도 제대로 알아서 되기 때문에 클럽을 휘두를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자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따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제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자 클럽을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자 야구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내 발 모양을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고 한 다음에 자 야구처럼 들어올려서 돌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10번을 휘둘러요. 이거 다 할 줄 알거든 남자들이면. 여자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반 정도 해서 돌려 이렇게 이 모양을 따라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올려서 돌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돌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연습을 조금 하잖아요. 이거 연습을 그러면은 3시간 지나서 다음번에 레슨을 할 때는 이게 조금 알아서 진행이 돼서 분명히 여기서 끝내기로 했는데 알아서 진행이 돼서 좀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점점 스윙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그래서 이때 무조건 지각하거나 뭐 안 나오거나 텀 두고 뭐 못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절대 내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딱 그 레슨 받는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는 무조건 잘 나오라고 하지. 여기서 이것만 잘 치더라도 사실 그래서 50m 스윙이 비밀이래요. 역학적으로 스윙 역학적으로 그 전 세계 프로들 100명을 갖다가 스윙을 다 통합적으로 해본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프로들의 공은 다 스트레이트로 나가니까 그런데 스윙이 다 달리 보여. 근데 그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구간과 그리고 요 다음은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좀 다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의 구간은 다 똑같대요. 완전 매칭된대요. 똑같이 나온대. 그리고 나서 이 다음과 이 다음 스타일은 각각의 스타일대로 나오는 거고 몸의 이제 체형에 따라서 근데 여기 구간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 구간만 잘 치면 공은 다 똑바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여기 구간 아마추어 못하느냐? 그거 아니지. 프로 아마추어 다 할 수 있는 거지. 애기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나 말도 안 되게 공을 잘 치죠. 걔네들이 보면은 스윙을 할 때 여기서는 체가 알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공이 다 똑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는 여기서 이만큼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몸을 잡아놓고 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죠. 하긴 저도 그렇게 하다가 남자분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계속 커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임팩트가 갑자기 다시 안 나와. 잘 하다가 안 나와. 그러면은 다시 스윙을 줄여서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잠깐 몇 개, 다섯 개 정도만 한번 쳐보고 다시 감을 찾고 다시 올라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딱 뭐라고 하냐면 2주 동안은 진짜 좀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해야지. 2주 뒤부터는 욕심을 가져도 되는데 2주 그까지 못 참냐 이거지. 그럼 다 참더라고요. 근데 어제 진짜 황당했다. 어제 내 회원분이 또 이것도 뒷담화인가요? 아 그렇죠. 우리 원래 뒷담화 방송이니까요. 그 회원님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봤는데 하얀색 추리닝에 몰라 아무튼 명품이야. 그리고 하얀색 추리닝에 모자도 약간 부르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부르님 감사합니다. 100개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분은 좀 의사표현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세게 치고 싶어요 선생님. 보자마자 그리고 아 그러세요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원하세요 했더니 저 멀리 보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첫 시간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거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냅다 휘두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쳐요. 공이 맞냐고. 공이 안 맞죠. 한 세 번 올 때까지 냅뒀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공이 안 맞는 거야.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저 공이 안 맞아요. 자세부터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길래 그죠? 그 생각이 이제 드셨죠?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네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레슨 시작해 볼까요?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르쳐 드린 게 회전을 할 때 몸통을 팔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넘기니까 여기 힙을 조금 써서 이렇게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한테 그럼 선생님 왜 그거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거의 이제 알려주냐고. 왜 이제 가르쳐줬냐고. 그래서 그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좀 맞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딱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때 보면 체크하는 방법이 이렇게 백스윙 하실 때 팔 중간에 내 턱이 걸려있으면 이건 팔로만 들어올린 거야. 네. 근데 이렇게 턱 밑으로 어깨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는 뭐죠? 몸통이 회전된 거죠.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깨도 그렇지만 이 힙도 어느 정도는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얘기를 또 어떻게 정보 전달이 잘못돼서 이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말랬어요. 막 맞아요. 이렇게. 제일 안타까워요. 허리 아파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몸통은 항상 자연스럽게 그냥 회전된다라는 거. 그냥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 모습을 계속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울 보고 그냥 자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팔만 가는 거죠. 팔. 이렇게 같이. 같은 박자에 슝 이렇게. 슝. 그걸 체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체크 방법이 어깨 라인을 보시면 돼요. 너 조련 잘해요. 네?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골프장 필드 가면요. 네. 여자분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선크림 겁나 묻어 있는데 파운데이션. 그런 분들은 잘 치시는 분이겠네요. 그럼? 근데 그거는 프로들도 묻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묻겠죠. 그러니까 잘 치는 건 거겠네.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워낙에 유연해서 팔로만 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단 이렇게도 붙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다 붙는 거구나. 붙는 순간 근데 이렇게 해도 붙는 거니까 여기가 붙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거든요. 티 없이 맑아요. 그래 그냥 팔로만 들어올리니까. 빨래 팔로만 혹시 크린 그 이렇게 치잖아요. 네. 브라보님은 이렇게 치잖아요. 저는 이쪽이 뭔가에 오염된 적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좋아졌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남자든 여자든 여기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 묻으면 어깨 회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응. 저는 그 아까 어깨 회전이랑 회전 응. 얘기했잖아요. 응.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렇게 치는 분들 있죠. 응. 그냥 아, 어떻게 저렇게 치는 걸 부르는 내 어깨, 내 양쪽 골반 위에 어깨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 있어요? 왼쪽 골반 위에 없어요. 어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팩트 할 때도 어때요? 골반 위에 어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 어때요? 당연히 골반 위에 어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골반 위에 어깨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조금 편하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만 알아들어도 되게 몸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뭐가 제일 이게 안 되냐면 내 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감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항상 저는요 그 거울 앞에 네. 항상 타석을 네, 잡아요. 레슨을 할 때. 그래서 자 올라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있어요? 확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올라갈게요. 그럼 거울 한번 보면서 같이 올라가세요. 그러면 확인되죠? 그리고 한번 내려가서 임팩트에서 멈춰보세요 했을 때 또 나갔어요? 그럼 다시 이 느낌 한번 생각하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아까 그 느낌 그거 좋다. 골반 위에 어깨 올라간다. 이건 제일 좋네. 아 근데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잘못된 예를 지금 하셨을 때 백스윙 쪽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약간 나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턴이 안 되고 이런다고 일부러 좀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스윙해서 결과를 되게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인 건가요? 근데 저는요 그거예요. 그분들은 되게 구력이 오래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그러면,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는 안 고쳐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치고 허리 다쳐. 허리 다쳐요. 골반 다쳐. 그거는 또 그 나이에 맞는 또 그분만의 스윙이라는 말씀이시죠? 몇십 년간 그거를 필드를 나가서 실전에서 내 스윙을 만들었잖아요. 막 이러고 끝나시잖아요. 피니쉬 없이. 근데 너무 잘 쳐 막. 싱글 쳐. 그럼 건드릴 필요가 없는 맞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런 걸 30, 40대가 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해. 아, 잘 네. 쳐도. 특히 30대가 한다 그러면 저 고쳐드려요. 아, 진짜 좀 없어 보이긴 해. 네. 이걸 한 나이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케이인데 젊은 분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약간 꼴사납죠. 그래서 항상 고쳐드리려고 웬만하면 몸의 턴에서 그리고 이게 좀 스윙이 깔끔해야지 더 뭔가 임팩트 있고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도는 쳐줘야 돼요, 폼이. 여러분들이 골프 칠 때 브라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폼이 좀 이쁘다 이런 얘기 듣는 거지. 그 밑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댓글 아무도 안 합니다. 아 김포갈매기님 진짜 내 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 있어요 의외로. 어? 스프로 신발 오늘 이쁜데? 아 이거 그냥 운동화야. 나 스파이크 안 갖고 왔어. 한번 신발이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나 원래 칠하는 데도 있어. 어릴 때 패싸움하다가 여기 찍혀가지고 여기 싸움을 왜 해요 사람들하고. 꼬맨 자국 얘는 되게 진한데 약간 호세다. 저는 어렸을 때 싸워가지고 누가 연필로 내 눈 찔러갖고 여기 연필 자국. 그때부터 키가 안 큰 거죠? 헉! 그거 연필 자국. 아 그거 연필 자국이야. 여기로 찔렀어. 어머. 근데 4B 연필을 멍청하게 연필 깎기 깎아온 거야. 미술 시간인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싸우다가 찔렀어. 어머. 그리고 나도 때렸지. 핑 흘리면서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 남자애랑. 일단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남자애가 개치사네.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랑 싸우면서 다구를 들었네. 남자애가 어이없어가지고. 같은 아파트 살았었는데, 진짜 짜증나가지고 집에 우리 엄마가 찾아갔잖아. 아! 내가 거길 때렸거든.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저 여자애가 이랬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요. 거기 어디요? 거기요. 거기? 아니 내 몸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거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잠깐 서 계실래요? 아니 진짜로 제가 이랬어요. 어떤 회원님한테 자 골반 잡아보세요 이랬어요. 골반 여기 있잖아요. 골반 잡아보세요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한 적 있었어. 갈비뼈를 잡으셨어. 아니 골반이야 골반 그때 골반이 뭐예요? 그래서 막 골반뼈 엉덩이뼈 엉덩이뼈 심하다. 그치.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저기 두 분한테 제가 문제 내볼게요. 근목은 잡아보세요. 근목은.
근목은이 뭐예요? 코예요. 모르시잖아요. 근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아 골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왼쪽 팔 엄지 손가락 기준으로 13번째 있는 털. 진짜. 얘는 또 이러고 있다 또. 아 나 진짜 너 받아준다 오늘 좀. 오늘 좀 받아줬는데. 야 나는 받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니 잠깐 봤어 눈이 가네. 한 요쯤이겠네. 거쯤 있네 거쯤. 13번째면 아,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렇게 털이 없어? 여기 있네. 그래 여기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한 요쯤 있을 거라고. 근데 저 요즘에 연습장에서 치면 7번이랑 6번이랑 똑같이 나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5번하고 4번이 그런데. 아니 6번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6번부터 약간 롱아이언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 몇 번이에요? 6번이요. 아니 그리고 이 체를 바꿨는데 이 체가 생각보다 좀 강해요. 저랑 비거리가 같으시네요. 딱 봐도 좀 강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샤프트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것 같은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슬릭슨 체가 다 그래. 좀 약간 두꺼워 보여. 잘 치네. 그러니까 이렇게 후려쳐야지 나가요. 아니 원래 6번은 후려쳐야지 나가요. 허리가 아파요. 그지. 계속 후려치니까 아프지. 네. 드라이버도. 1번 홀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1번 홀에 저 드라이버를 바꿔가지고 그냥 이렇게 휘둘렀는데 낮게 깔려가는 거예요. 이 체가 안 쫓아와가지고. 그래 낮게 계속 맞더라. 낮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한 거보다 여기서 더 후려쳐야 되구나. 빵 후려쳐야지 진짜 잘 나가요. 쳐볼래요? 아니 내가 3개 되게... 쳤는데 다 밑에 맞았어요. 맞아요. 스위트 스팟 조금 밑에 맞았어. 저거 저 체가 좀 세네. 후려쳐야지 잘 나가요. 아 진짜로. 그래서 누구 죽일 일 있나? 그래서 제가 필드를 나갔는데 1번 홀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뒤에 팀이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고 후려쳤는데 후기 이렇게 나는 거지. 너무 후려치셨네. 그래서 이거는 1번 홀부터 어떻게 쳐야 되냐면 잠깐만요. 1번 홀이에요. 1번 홀인데 마음을 되게 먹어야 돼요. 하체 힘을 딱 주고 쳐야 돼요. 자,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힘 이렇게 그냥 세게 쳐야 돼요. 1번 홀부터 그냥 힘 완전 줘서. 근데 3번 홀부터 가면 되게 잘 맞아요. 뽀르니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그 약간 밀린다. 좀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샤프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너무 열심히 휘둘러서 왼쪽 견갑골 쪽이 백스윙 할 때 아픈데 원래 아픈가요? 아님 잘못하고 있는가요? 자 이거 네. 뭐 때문에 이런지 알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요. 네. 견갑골이 여기인가요? 날개뼈요. 날개뼈. 저분 그럼 저랑 똑같아요? 예? 저랑 똑같다고요.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이렇게 됐죠. 네. 맞아요. 여기를 아팠는데 왜 아픈가면 술을 이빨 먹고 골프전에 가가지고 4번 아이언으로 정말 칠 수 있는 최대치의 뒷땅을 쳤어요. 아우 그리고 아파. 바로 내 몸이 아픈 것 같아. 진짜 너무 아파. 웃긴 건 그 다음부터 지금도 무리하게 그치. 골프를 치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 데미지가 일단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날개뼈 이 라인, 그러니까 날개뼈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요, 이 밑에 라인 있죠. 여기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실제로 골프 스윙하면서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프로들이 이제 그 근육 마사지 하는 치료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도 여기에 되게 마사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육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그 아프게 되는 통증이 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초보일 경우에는 두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몸에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견갑골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날개뼈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뒤로. 이거 근데 진짜 많이 해요. 등에서 등 라인에서 갑자기 날개뼈가 확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계속 원래 가지고 있는 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쫙쫙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확 늘리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치는데 자꾸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혹은 아니면
이렇게 친다거나. 어. 그치. 어, 맞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손목에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뭐 그래서 초반에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클럽이 잘 없다. 아니, 클럽을 갖다가 바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모으고서 이제 클럽을 이렇게 돌려서 손목을 쓰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발을 벌려서 손목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이 견갑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날개뼈를 이용해서 당기는 힘보다는 차라리 손목을 돌려서 공을 치는 거를 먼저 터득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처음에 잘 근데 이게 안 아마추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손목 돌리는 거 이렇게 이 동작을 제일 어려워해요. 특히 어. 왼손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맞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제가 항상 시키는 집에서 하는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해오세요라고 하는 거 숙제가 뭐냐면 이걸로 이제 저희 그 매장에 어떤 직원도 2주 동안 이걸 시켰더니 공을 맞춰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요. 손가락을 피게 한 이유는 어. 손에 이제 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자꾸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 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피고 양 다 피고 난 다음에 백스윙을 올릴 때 약간 손이 비스듬한 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비스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시켜요. 여기서 땅 치고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해서 날개뼈가 나가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이렇게 아우 아파.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요렇게 손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 연습을 많이 시켜요. 네 맞아요. 저 연습은 진짜 많이 하셔야 근데 돼요. 근데 프로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경우에 손목을 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미천한 아마추어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지.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잠깐만요. 휘두르지 마요. 그냥. 휘두르지 마. 안 휘둘러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고.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손목을 쓰라고 하면 아마추어에 10명 중 7명 저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갔잖아요. 갔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몸을 안 써서 손목만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도 몸을 같이 쓰고 이렇게 올 때도 왼쪽에 체중이 좀 실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이 조금 생기고 나서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손목을 돌리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몸이 딱 정지되어 있고 들어 올려서 손목만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왼팔을 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팔을 구부려주면서 돌려준다 생각하면 돌아가요. 결국 손목과 로테이션이 좀 같이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공 잡고 손 펴고 있다가 같이 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하게 되면 뭔가 기준이 없으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걸 공을 잡고 딱 탱탱하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같이 돌려주는 거야. 힘을 같이 안으로 모여주고 그냥 잡은 상태에서 같이 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모습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을 좀 이렇게 그 우리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조금 서로 이제 요즘은 이제 부부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플 요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여자친구의 머리통을 잡고 저렇게 돌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커플 레슨 돼요? 네? 부부 레슨 이런 것처럼 저 갈까요? 아니요, 머리를 대시든가. 네. 머리를 대주세요. 아니, 근데 머리를 대고 어떻게 돌려? 부부 요가도 있는데 왜 안 돼? 어? 그냥 부부의 대갈통. 어? 여자친구의 대갈통.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네요.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돌려? 그러니까. 아, 말이 되는. 자, 보세요. 이게 머리야. 있어. 큰 머리는 안 되겠네요. 엘볼런처럼 너무, 이게 팔 너무 길어지잖아. 이거 치킨이 나오지.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냥 크게 생각하는 거 이 손목을 이렇게 이 손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전체적인 손과 손목과 이 팔꿈치 여기 큰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을 다 같이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손목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면 어때요? 요 큰 부분이 접히는 거예요. 팔꿈치 밑에 부분이 접히는 거고 치고 나서도 팔꿈치 밑에 부분이 접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목을 가지고 하려니까 계속 안 뒷땅이 나오거나 뭐 이제 지금 계속 손목이 꺾이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잡고 계속 크게 크게 돌려주네요. 동작이 일단 크게 동작 크게 이렇게 계속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를 가지고 똑같이 핀 상태에서 크게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런 설명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님들도 그냥 단지 손목을 돌려라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마추어들은 좀 헷갈려해요. 이렇게 아니 어드레스를 자세를 한 다음에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머 봤어요? 나 여기 서는데 안 보여. 보여요? 나 안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턴 같이 그냥 돌려주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갔어. 거기서 같이 또 돌려.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지? 지금 넘어가 그치 똑같은 자세 올라갈 때 나갈 때 똑같이. 그리고 지금 너무 아니 너무 여기까지 잡아야 돼. 어디 이렇게까지.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잡지 마시고 좀 안쪽까지. 네, 다 같이. 예? 그리고 같이 아니 이렇게 잡으니까 더 못 가네. 네, 못 가요. 그래서 턴을 해야 돼요. 돌리려고 하지 말고 돌리려고 하지 말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제가 이해를 못 하거나 못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저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하면 하지. 해보세요. 아니라니까. 아 진짜 뭔가 해야 돼. 아니 이럴 수 있다니까. 알겠어. 그럼 제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 손목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닌데? 나 뭐 여기 다 돌고 알겠어, 여기 다 돌아가. 그리고 얘네를 좀 탄탄하게 눌러줄게요. 아 그 얘기를 안 했잖아. 아까 했잖아요. 아 나는 지금 손을 거들 뿐인 줄 알았어. 아 탱탱하게 누른 상태에서 같이 돌 거예요. 어우 완벽한데?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왜 두 분이 할 땐 쉬워 보이는데 왜 힘든가요 이게? 몸을 쓰니까 힘들지. 지금 땀이 약간 뱄어. 이거 왜냐면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있는 상태랑 이렇게 뭔가 잡고 있잖아요. 얘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갈 때도 똑같이 거기까지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 저서 이거 뭐야? 운전해요? 지금 반박하? 어머나 지금 아 진짜 아니 하체 턴을 해주셔야죠. 무릎 좀 펴주시고 그냥 가는 걸로 연습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해야 돼. 그냥 이걸로 해야 돼. 아 브라보님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 턴 그치? 그리고 같이 턴 그치? 얘가 우선이 같이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손을 대세요? 여기요. 여기 주사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엉덩이죠. 미덩덩이. 자, 그거 하고 그대로 이렇게 팔이 핀 상태잖아요. 네. 잡고 그냥 똑같이 휘둘러 볼게요. 공 치지 말고. 같이 쭉. 되게 너무 딱딱한데? 괜찮아요. 일부러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손목 아까 말한 것처럼 손목이 계속 써지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생각한 것보다 딱딱한 느낌이 나야지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뽀로니님은 조금 쉬어야 해요. 거기가 조금 근육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니 잘 봤는데? 나 30%밖에 수익 안 했어. 그냥 크게 이렇게만 칠까? 이제는 우준이가 안 받아주네. 나 지금 콧방귀 끼는 거 봤어? 아 내가 요거 배운 대로 제가 원래 8번에 120 치니까 네 요거 배운 대로 진짜 하프 스윙 좀 줘도 돼. 아니요 상체 나갔잖아. 아 알겠어. 이거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뭐 맨날 이러고 싶대. 근데 똑바로 115 나갔는데 탑볼 쳐서 지금 스윙 되게 세죠? 네. 응. 근데 올라갈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세게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브라우방은 약간 또 리듬을 또 설렁설렁설렁 타잖아요. 약간 리듬을 또 이렇게 설렁설렁설렁 몸을 타잖아요. 그게 없어야 돼요. 아, 이게 없어야 된다고? 네. 리듬감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은? 어, 리듬감이 좋은데 그건 너무 설렁설렁. 아니, 근데 원래 배가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저 지금 3kg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빠진 게 조금. 자, 경직되게. 네. 그냥 하나, 둘. 아니, 지금 손목에다 힘 빡 주잖아요. 그쵸? 손목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손목에다 힘주지 말고 주는 몸에다 거였잖아. 힘주라고. 다리에. 전체적으로 하나, 둘, 알았어. 하체 힘주고. 발끝까지 지금 가져볼게요. 또 시작됐다. 이 레파토리. 아 진짜. 그럼 이거... 우리가 이러겠지. 아 윤영빈이야 그만해. 그러니까. 막 이러겠지. 윤영빈 그러면은... 배려놨어. 좀 몸에 힘 줬네. 어. 나쁘지 어, 않은데. 제... 어. 소리 땀 났어. 어.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약간 어 오른쪽 했는데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보다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생각한 거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들 필요는 야, 없는 거예요. 골프를 결국 잘해. 결국 지잘 아니야?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골프도 굉장히 잘 쳐 내가. 그쵸. 코킹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그 릴리스도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전에 짜조린을 먹는 건 어때요? 자연스럽게. 어 맞았어. 입장도 마음대로 퇴장도 마음대로. 어, 그지? 피곤해. 스트롱 그립으로 교정 중인데 스트롱 그립을 왜 스트롱 그립으로 교정 중이신 건데요? 너무 위크해서 스트롱으로 바꾸시는 건가? 오히려. 스트롱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쉬운데 스트롱에서 위크로 아, 너무 바꾸는 힘들어요. 거 진짜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진짜 힘들어. 너무 스트롱 이렇게 있어서 어 이상해. 아 진짜 나 내 회원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죽어도 그립은 바꾸기 싫대. 근데 그분의 스윙은 진짜 죽어도 그립 때문이야. 아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야 될까? 조금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 자기 골프 그만 둘 거래. 근데 골프가 너무 치고 싶대. 근데 공이 어디로 가는데? 공이 훅이나? 개슬라이스 나거나 아니면 훅 나거나 개훅 나거나 연습을 겁나 해야 돼. 연습을 겁나 안 해. 오면 타구만 쳐. 그만 그만하시라 그래. 아니 왜냐면 봐봐. 안 고치는데 연습도 안 한대. 근데 똑바로 나가고 싶대.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야 그립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다 보인다? 이렇게 스트롱?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이거 어떻게 쳐내냐 이거를. 그치? 이거 아니면 이건 거잖아. 이렇게 그 뽕샷 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스쿠핑 돼서.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거만 보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제나 맑은님 안녕하세요. 어, 근데 왜 자꾸 다 나가시는 걸까? 몰라. 그치? 미니가든님 안녕하세요. 되게 좀 이상하다. 나 지금 브라우방 했더니 목이 아파. 말을 못 알아보니까 욕나올 뻔했어. 갑자기 그 피곤이야. 집에 가도 돼? 야, 나 얼굴 덜지 않았니? 야, 갑자기? 저 갑자기 엄청 시뻘개지지 않았니? 아 피곤하다 야. 되게 샤방샤방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눈 진짜 빨개요 지금. 진짜 빨개. 진짜 빨가네? 내일 시뻘개져서 오겠다. 아 이거 회색을 입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옷이 접혀가지고 너무 신경 쓰인다 오늘. 이거 뭐예요? 조끼? 조끼 예쁜데. 그지 예쁘지. 이거 색깔별로 다 샀다? 이거 뭔데요? 이거? 그냥 이런 원단이에요. 조끼. 어 일반 조끼인데 이렇게 돼 있어. 이쁘지? 예뻐가지고. 그지? 어디서 샀어요? 이거 두타에서요. 아 나도 두타 가고 싶다. 야 두타 이쁜 거 되게 많아 생각보다. 언제 가지? 너 언제 가냐? 나? 아침에 가냐? 아니 새벽에. 나 토요일 뭐 밤. 아 금요일 밤. 나 그때 못 가나. 점심에 한번 가야지. 총 맞아. 왜? 가격 다른 거 모르니? 응? 가격 달라. 아 그래? 아 두타는 괜찮아. 정찰제니까. 근데 밀레오레 이런 데는 바꿔. 밀레오레 안 가. 이렇게 꼽아놔. 점심 때 쓰는 거, 새벽 때 쓰는 거. 가격이 달라. 아 진짜? 응. 근데 옛날에 그거 해봐서 알잖아. 아
두타만 가야겠네. 두탄 정찰제니까 괜찮아. 근데 애드롭도 엄청 비싸더라. 밀리오네. 아니 그래도 이쁘던데? 비싸더라고. 애드롭은 원래 비싸지 않니? 아니 예를 들어서 레깅스잖아. 어른 레깅스도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있는데 애들 레깅스랑 어떻게 어른 레깅스랑 똑같냐고 가격이. 그렇지. 생각해보면 원단이 반이 반 들어갈 텐데 왜 가격이 똑같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왜 그래? 아.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왜 안 들어온 거지? 어디 갔어? 너 근데 놀러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일본이요? 네. 아 근데 이번 주 주말에 한번 혼자서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티켓이 땡처리가 안 나왔어요 아직. 땡처리 나오면 50만 원 이하로 딱 나오면 바로 갈 거예요. 저 왜 저래요? 저요? 울었나 봐요. 이리 와봐. 울었어? 수연 좀 할래? 너 울었어? 저 울었어? 아니. 보고 있으세요? 좋아요. 너 나랑 같이 갈래? 땡처리 나오면? 아니 땡처리 너무 갑자기 급작스러워. 계획을 해야 돼 나는. 그니까 나 사실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 여러분들 중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직 그런 거 있죠. 진짜 즉흥 여행. 어 우리 연장에 그 오전에 낮에 오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엉치 있으신 분. 일본 가시는데. 같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백부 가는데 백부 여자친구랑 가야 좋은 곳이라고. 근데 왜 그분은 남자랑 간다고. 남자랑 여자가 없으세요. 아, 진짜. 혹시 여자 있냐고. 내가 그럼 내일 만나면 정프로를 추천합니다 얘기해야겠네요. 오빠 안 보고 있지? 저요? 일본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저 원래 되게 계획 세워서 가는 스타일인데 전 진짜 계획 세워. 진짜 무조건. 원래 계획 세워서 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정말로 그냥 즉흥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됐든. 그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다니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어디 가야겠다라는 것도 없고 전혀. 그리고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죠? 이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야. 이 자유를. 일본어 전혀 몰라요. 영어만 할 줄 알아요. 네, 전혀 몰라요. 일본어 히라가나 읽을 줄만 알아. 읽을 줄만. 뜻도 몰라. 뜻도 다 까먹었어. 그냥 난 히라가나도 가타카나까지 다 했었는데. 아, 진짜? 까먹었다? 잘못됐네. 야, 그거 왜 까먹니? 그거까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봐봐.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 갔는데 한자라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왔다시아가 가타카나를 가더라도 한자를 가야 되잖아. 왔다시아가 왔다시아를 이제 히라가나로 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걸 한 글자 한자로 딱 하는 거지. 그럼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했어, 진짜로. 그치. 딱 그 이거를 왔다시아를 한 글자 한자로 해갖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정말 그 순간 안 했어.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한자가 제일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나도. 물건은 살 수 있으려나. 물건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물건은 삽니다. 왜냐면 내가 미국인이라 치면 미국인이 일본어 전혀 하지 못하는데 일본 못 갔나?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지? 영어 되잖아. 저기 회원님 모셨다. 뭐야? 왜 왔어요? 딸바 없어. 나에게 사와. 8시에 네. 5년생인데 한자 안 배웠나요? 한자 했는데 나는 안 배웠어. 우리 컴퓨터 배웠어. 우리 컴퓨터도 하고 한자 했는데. 아니 우린 안 했어. 아예. 선택이었어요? 우린 한자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가 시범 학교였거든. 그래서 딱 엄청 그러고 나서 우리 학년 애들은 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학년부터는 한자 배워야 된다고 해서 한자 들어왔지. 우리는 막 이렇게 했지. 야 막 이랬는데. Anyway. 아 근데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보텐보리? 보텐보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보텐보리가 뭐예요? 어디예요? 보텐보리 나 처음 들어봤어 나도. 오사카는 벚꽃이 유명하죠. 아닌가? 그래서 다 질 때 아닌가요? 그죠, 다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지금. 2박 3일로. 어디요? 그래 일본. 중국은 요즘에 가기 싫고. 중국은 제주도? 제주도 그지? 제주도 괜찮나? 야 제주도 가면 뻘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의무감이 드니 이렇게. 나 미치겠다. 제주도 가면 숙소는 할 수 있는데.
진짜? 1인 플레이는 안 되잖아, 거기. 2인 플레이. 2인 플레이는 돼요. 아, 그래요? 네.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는 거야. 어? 응.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아, 4월 초가 북해도도 좋다 그러는데. 어디라 어디든 안 좋겠습니까? 하긴. 어디든 안 좋겠어요? 떠나면 좋죠. 떠나고 싶다. 네, 저희 본의 아니게 저희 그 85년생이라고 공개가 됐네. 나 85 아닌데? 너 86이잖아. 응, 난 더 어린데? 어, 이제부터 언니라고 부를래? 네, 언니. 잘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언니. 야, 너 누가 봐도 84처럼 해. 언니. 얘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84처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왜요? 내가 왜요? 너? 그렇게 이렇게 언니 하는 스타일 아니었지. 아, 언니들한테 언니. 어, 그럼 엄청 했죠. 엄청 맞아가지고. 너무 맞아가지고. 난 맞을 뻔. 맨날 집합당하고. 난 맞을 뻔한 기억은 있는데, 남자들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나는. 선배들이요? 응. 왜요? 그러니까 약간 족보 없는 선배들한테. 난 절대 그런 건 없었어. 그 전주연 가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난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족보 없는 것들이 꼭 선생님이 없을 때 꼭 그렇게 때려가지고. 난 절대. 선생님이 미국 갔다 오거나 이러면 그때 야 내가 너에게 왕의 위임을 해줄게 막 이러잖아. 그 왕의 권한으로 야 뭐야 이래가지고 엄청 뺐어요. 어머, 난 처음 들어요. 진짜. 아니 나는 이제 우리 윗선배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진짜로 무슨 도구 같은 데 시작 가면은 한 방에 모여가지고 어? 누구 올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어? 걔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진짜 근데 여자 선배들한테는 좀 무서운 언니들이 위에 많았으니까 또 시합을 더 많이 떴잖아요. 더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막 집합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선배는 너가 경기도권이어서 더 그랬지. 나는 경상도권이어서 그렇게 그건 난 없었어. 난 부산 오빠들이랑도 친했는데. 나도 부산 오 아니 그러니까 족보가 훈련도 같이 갔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고등학교에 골프부 있는 오빠들은 괜찮아. 근데 아 없는데. 없는데 족보 없는 것들이 더 그런 거야. 최악이다 진짜. 볼도 못 쳐. 그런 적 한 번도 없네. 야, 한 번도 볼도 못 쳐. 그러니까 볼을 못 쳐서 무시당하는 걸 딱 훈련이 끝나면 화풀이를 하는 거야. 어머. 그거를 두 팀이나 당했어. 두 팀이나. 저 12살 때부터 했어. 저 13살이. 너 12살부터 했니? 똑같이 그럼 똑같은 데 시작한 거야 학년은. 그러네. 13살 때 취미로 시작해갖고 갑자기 중학교 들어갔는데 운동선수 여기 없니?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뽑잖아 선생님이. 근데 거기다 갑자기 내가 손을 들어버린 거야. 저 골프 치는데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신이 나가지고 전국대회 뭐 이런 데서 선수 등록 다 해주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을 갔어. 시작하자마자 훈련을 갔는데 이제 훈련을 갔으니까 근데 내가 시합을 나간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저 뭐 훈련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다른 팀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저쪽 팀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저 언니 뭐 상비군인지 뭔지 알 바야? 내가? 나 이제 시작한 애인데? 그럼 그렇잖아. 모르지. 근데 이제 머리 얹고 처음으로 내가 훈련 간 건데? 근데 같이 운동을 했던 애가 지나가면서 야 저 언니한테 인사 안 해도 돼. 이런 거야. 인사할 생각도 없었어.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언니는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습장으로 갔어. 근데 그 언니들이 무리가 뚜루루룩 다 와 연습장으로. 그러다 우리 프로님이랑 나랑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님도 있고 우리 오빠들도 같이 있는데 야 너 화장실 따라와. 이러고 네? 저요? 이런 거야. 갔어. 너 눈깔에 깁스했냐? 나는 처음 들었잖아. 눈깔에 깁스요? 웃었다가 진짜로 정말 많이 맞았어. 정말 펑펑 울고 우리 프로님이 화장실을 쫓아 들어왔잖아. 너무 많이 애가 안 오니까. 12살 때 100명이 시작하면 프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19살 때 이제 프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프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미까지는 웬만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죠.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소질이 없는 거고요. 맞아. 전지훈련 다 보낸다, 전제하에. 만약에 우리같이 훈련을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저 같은 놈이 지금부터 하면 몇 년 걸릴까요? 세미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아예 불가능한 거 아예? 네. 아예는 안 될 수 있는데 아예, 좀 많이 안 돼, 거의 안 돼. 아 여기는 아예 안 된다? 어, 나 안 돼. 여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다음 세계. 다음 세계. 티칭 프로인데요. 티칭 프로. 그러니까 티칭 프로.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세미는 너무 힘들어요. 세미는 너무 힘들고. 저도 티칭, 제가 감히 어떻게 세미. 티칭. 티칭 한 5년, 아니 3년만 빡세게, 아니 2년? 2년만 빡세게 해도, 그치? 어떤 티칭이요? 그냥 티칭. KPJT 티칭이야? 응. 그 정도는 금방 하지 않냐? 80개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티칭이라면 몇 개 정도 치면 돼요? 80개 치면 돼요. 딱 80? 80대 치면 그냥 80대 치면 그냥 안정적으로. 아니 그냥 70대 치면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아 진짜? 응. 제가 요즘 안정적으로 80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요. 70가 그냥 널널하게 쳤는데 77, 78을 그냥 친 거고 만약에 시합 가면 거기서 플러스 3 정도 더 돼요. 그렇지. 긴장하고 막 이러면 플러스 3에서 5 정도 되니까 그래서 8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후반을 그냥 막 그냥 편하게 칠 정도? 필기 공부는 안 하나요? 아니 그런 거 그냥. 아 그냥 몸으로만 하면 돼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러면 제가 막 돌아가서 남들을 못 치게 만들면 제가 뽑힐 수 있나요? 그래봤자 그러면 실격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소문나면 다음번에는 이 턴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되나요? 이 턴은?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 네. 경고입니다. 경기위원 부를 거예요. 네. 1번을 경고, 2번을 경고, 3번을 퇴장.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치고 나서 지나가는 속으로 조용히 좀 잘못 갔네요?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뭐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왕따가 될 수 있어. 왕따가 되면 이제 따로 걔네들이랑 얼굴 안 볼 건데 뭐. 근데 역으로 이제 다 당하죠. 아 걔네들이 합심해서 혼자 아 괜찮네. 아 진짜 나쁜 물이다. 맞아요. 경고 퇴장인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막 펑펑 울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맞아. 재밌었죠 그때. 근데 그 저기 뭐야? 땡큐. 물리쳐줘서. 피곤해. 갑자기 또 피곤해졌어. 머리 아파. 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오늘 계속 쑥쑥 들어오네요. 심심한가. 그러니까요. 봐. 그리고 쑥 가요. 네. 심심한가 봐요. 또 밑도 끝도 없는 또 갑자기 그러니까. 뭘 던지고 가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골프는 개인 운동이지만 단체 생활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는 거. 그럼요. 볼 치기 전에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시합 갔는데 이제 라이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선배 언니가 저 긴 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뚝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못 지나가게 해서 끝으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야 되고. 알아서 잘 돌았죠. 그리고 피는 그렇게까지 안 꼽아주고 내가 혼자 마지막이면 내가 빨리 치고 내가 꽂고 가고. 아니 그리고 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한번 욕을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샷을 못 하겠는 거야. 홀아웃도 못 하게 해요. 심한 사람은. 너무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데 홀아웃을 못하게 해요. 마크하래요. 그리고 옮겨달래. 진짜 최악이야. 난 그 제일 억울했던 거. 제일 성질나가지고 억울하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방도 바꿨다. 난 그때 용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뭔지 알아? 그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추어 선수였잖아요. 근데 여자 세미프로랑 같이 방을 쓴 게 해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프로들이 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도움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끼워준 거지. 근데 밑도 끝도 없어 이 여자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전주련 가서 팀으로 만난 거야. 우리 소속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랑 써야 된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했어. 씨 나한테 샤워하고 나오는데 그 방바닥 샤워 내가 한번 얘기했을까? 샤워 부스에 그 물 있잖아요. 그거 수건으로 다 닦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 방울까지 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집에서도 그렇게 곱게 자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천대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바로 프로님 찾아갔죠. 한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울면서.
눈물 작전 갔죠. 푸니 저 진짜 집에 갈래요. 도저히 샤워실 닦으라고 온 거 아닌데. 어? 고수골프 화이팅! 큰오빠 안녕! 어? 그분? 그분? 어? 어? 진짜요? 누구 어, 누구야? 누구? 누구 어느 분이요? 그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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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보고 있어. 있다고? 저 알죠? 안녕하세요. 어, 알아. 맞아. 볼래? 아이고 이거 아닌데. 어!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예전이 그런 게 좀 심했죠. 저 근데 훈련... 지금은 애들이 얼마 싹퉁 머리가 없냐면 진짜, 아, 진짜?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아, 진짜. 선배들이 숙이고 지나가야 됩니다. 언제지? 재작년인가? 뭐 시합을 나갔는데 재작년인 거 같아요. 시합 나갔어요? 어 재작년에. 오. 근데 시, 너무 너무 내 스스로의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애들이 진짜 고등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앞뒤 팀이 있었어요. 연습 라운드였나? 아무튼 아 이것들이 그냥 다 담배를 피고 그냥 아주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싹퉁머리 없게 그랬었죠. 아 그 요즘 세상 좋아졌다 했어요. 아 맞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나는 우리 팀에 이제 저 다른 팀에 이제 그렇게 족보 없이 있다가 그 여자 언니가 잘 몰라 진짜 잘 모르는데 부탁 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우리 팀으로 오고 싶대. 그래서 막 너무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푸님한테 얘기했어. 푸님 왜 이렇게 오지랖 놓고 그러니? 그래갖고 아 그래도 불쌍하게 저렇게 막 뭐 힘들어한가 봐요 푸님. 그럼 팀 넣어줘요. 이러고 넣어줬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팀 다른 오빠랑 사귀고 있는 애. 어 그러면서 우리 팀 여자애들을 다 자기가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나를 완전히 왕따를 시킨 거야. 그러다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왔어. 근데 봤더니 막 아무튼 막 내 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한번 거기서 뒤집어 엎고 프로모터 얘기해가지고 언니 그냥 우리 팀에서 나가요. 근데 어. 더 웃긴 거는 같이 있던 팀들이 이제 다른 팀들 있잖아. 다 나랑 친한 오빠들 언니들이 있었던 거지. 프로님들이. 그래갖고 내가 다 얘기했어. 오빠 나 같이 볼 치다가 나 우리 팀 아니고 저도 막 팀을 같이 볼 치잖아. 잘 치는 오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빠 나 저 언니가 이래갖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맨날 그 와중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그런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안 받아준 거야. 어, 그래서 혼자 쳤잖아. 그래 좀 그렇게 당해봐야 좀 돼. 좀 못되게 해야 돼. 맞아. 근데 진짜로 좀 못되게 해야 돼. 그런. 진짜 전지훈련 가면 진짜 별의별 신경전이 다 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팀만 있는 게 좋아. 어. 다른 팀 있으면 꼭 그리고 막 어, 지수 프로도 만만치 않다. 후덜덜. 저는 얘 원래 만만치 않은 애예요. 저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진짜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난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우지랖 넓게 우리 팀 넣어줬잖아. 근데 왜 건드렸는가? 넣어줬으면 좋게 감 재밌게 즐겁게 다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되게 오래된 그 기억이잖아요. 근데 되게 생생하게 잘 남지 않아요?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훈련 가가지고 막 뭐 못 쳐가지고 막 뭐 혼나잖아요. 혼난 거 혼났을 때 내 그 기분까지도 아직도 난 생생해. 맞아. 어. 눈 감으면 그, 다 보여요. 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훈련 가서 못 쳐가지고 다들 이제 기합을 받아서 막 오르막을 막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또 막 훈련을 했어. 근데 막 그런 거잖아. 이제 막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잖아. 그러면 자 30개 해는 30개 30번 빼 이랬을 때 자 30 꼭 해. 누가 꼭 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0번 괜찮다? 넘게 채워 그러면.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쪼그라뜨기 하나 둘 셋 하나 있잖아. 이게 한 바퀴가 하나인데 아, 오리걸음 제일 싫어. 어. 이거를 30번을 했는데 30번을 또 하는 거지. 그렇게 30번 90번 하면 이제 15번으로 내려가죠. 어. 근데 꼭 똑같은 애가 그렇게 불러. 맞아. 그 내가 한 번은 정신 놓고 하다가 거지. 아씨 이랬어. 아이씨? 같이 단체 하는데 아이씨? 이러고 또 아. 자꾸 헛스윙하는데 왜 그럴까? 나 저거 너무 잘할 것 같아. 저 너무 후려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그쵸. 아까 보여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 거잖아. 응. 공 안 보고. 응. 어. 고개 그냥 이렇게 있고. 일단은요 몸통을 좀 잡아둔 다음에 축을 좀 잡아놓은 다음에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 된 날 기분이요?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저 프로 된 날 기분이 엄마가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돼지갈비 사 먹었어요. 저는 프로 된 날 저희 때는 평균 타수였어가지고 이제 저희 때는 평균 타수여가지고 그 전에 시합을 해가지고 평균 타수를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날 80개를 쳐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80개를 쳐도 됐어갖고 솔직히 좀 편하게 됐어요. 나는 갑자기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목표가 우승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어떤 저는 근데 테스트 날 1등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했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자 프로는요. 저 때는요. 이제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합을 통해서 평균 타수로 해서 프로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지금도 테스트는 있고 또 이제 투어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투어 이제 그 투어로 해서 평균 타수로 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널널했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테스트로 되는 거는 좀 타이트하니까 되게 힘들죠. 난 힘든 테스트도 아니었잖아. 근데 괜히 그러니까 그 언니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 친 언니였어. 한 살 많았는데 그 언니 그날 마지막 날 나르는 거야. 나르더라고 진짜. 맛이 가는 거야. 근데 막. 그치 너 몇 번이니? 번호? 응. 480. 그러니까. 그때는 몇 개였어? 그때도 타수였지. 어, 그때도 타수였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다가 2등으로 미끄러졌지. 그 언니 때문에. 그 언니가 너무 잘 치는 거야. 막 야 막 넣고 난리도 아니었어. 10샷 그냥 넣고 막 그냥 나는 약간 좀 쓰인 날이었어. 쓰인 추워 때. 어. 귀신 쓰인 날. 고비 내고 이글에서 파한 적 있어. 아니 이게 예선도 있었잖아. 근데 예선을 통과하고 싶은데 오비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타이트한 타수였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짜증난다 했는데 써니리였거든. 근데 이글 하더라. 그냥 파했네. 그것도 7만 원인가가 들어갔어. 어머 되게 신난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연습라디오면 신난 거지. 아 진짜 그때. 신났지. 난리 났지. 그치? 근데 이제 시합 되니까 또 다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니까 좋아하지도 너무 좋은 못하고. 거야. 좋아하지도 못하고. 1부 투어요? 어떤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1부 투어 때 저희 선생님이 백을 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원로 프로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희 때까지는 원로 프로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로 프로님이라고 해봤자 진주 언니나 시연 언니가 되게 나이가 많잖아요. 그치, 현이 언니나. 근데 우리 때는, 아, 현이 언니 다시 뛰는구나. 근데 우리 때는 정말 뭐 이호순 프로님, 구호키 프로님, 한명현 프로님, 뭐 이런 정말 원로 프로님들이 뛰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 원로 프로님들이 약간 담배를 많이 태우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어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이러진 이렇게 않았잖아요. 막 공개가 안 돼 있었지. 차라리 KPJ가 조금 더 맞아. 커져 있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투어 시합을 하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시는 거예요. 그냥 홀마다. 그래서 우리 프로님이 욕을. 그러니까 다 그 비슷한 또래니까 또 조금 그 우리 프로님 좀 더 위인 거지. 야, 윤아. 담배 그만 피라고. 진짜 담배가 던지고. 그래, 되게 많이 태웠어.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야. 내가 언제지? 누구지? 그 프로님 얘기해도 되지? 이명희 프로님이라고 있어. 되게 나이 많이 있으신데 그때 프로님이야. 근데 그 프로님하고 또 전주련 가가지고 또 같이 방 쓰는데 죽는 줄 알았지. 아우, 막 옷장을 열 때 담배가 막 몇 보러 가. 그러면서 나보고 너 혹시 이거 내 거 뭐 뿌려갔니? 막 이러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아 저 담배 안 피는데요? 그랬더니 너 혹시 너 이거 여기서 한갑 빼가지고 누구 주지 않았냐고 막 이러고 되게 예민하게 웬일이야. 그래서 집 나왔잖아. 다른 방가로로 가서 잤어. 웬일이야. 아무튼 그랬었어. 아무튼 되게 웃겼어. 그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나이 때 시니어 투어 박 터지지. 그쵸. 다 잘 치잖아. 망했어. 그렇죠, 망했어. 나 그때 가서 우승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완전 못났지. 지금 완전 좋은데. 그래, 뿌려간 게 뭐니? 전문용어 나왔대잖아.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따라한 거지. 그리고
파타 연습하러 가는데 이제 인사하느라고 일찍 가야 돼요. 아, 나 그것도 90도 인사라 그래가지고. 네. 어? 그래서 인사를 진짜? 하러 가요. 근데 파타 연습하면서 이제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먹기 싫어가지고 이제 언니들을 만나면 라카에서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언니. 맞아. 그러면 나가면서 또 만나요. 어, 안녕하세요 언니. 이러고 파타 연습 만나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러고 파타 하고 또 들어가요. 아, 안녕하세요. 야, 인사 그만해. 얘기할 때까지 했어요. 그냥. 어, 네, 맞아요. 저 진동을 해놨어요. 그리고 퍼터 연습하러 갔어요. 퍼터 연습하러 갔는데 이제 인사를 다 했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죠. 근데 누구지? 얼마 이제 누군가가 요때 지금 투어 뛰는 애들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근데 이름 되면 알만하네. 나도 아, 그래? 할 정도였어. 근데 걔가 걔랑 한 명이 더 그랬나? 근데 퍼터 연습을 갔어. 근데 언니들 안녕하세요 한 거야. 욕을 욕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어,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인사 항상 찾아가서 인사 언니 안녕하세요 눈 마주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퍼터 연습할 때 제일 난감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티나 내가 좋아하는 마크로 내가 이걸 꽂아놨어.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길 꽂아놨는데 이제 이거는 나만 할 게 아니잖니. 꽂아놓는 순간 모든 사람이 오잖아. 난 다 했는데 저 언니가 계속 치고 있네. 그럼 짜증나는 거야. 이걸 빼갈 순 없잖아. 다른 걸로 막 바꿔놔야지. 어, 바꿔놓고 제일 꽂은 걸로 바꿔놔야지. 진짜 그런 적 많았죠. 아, 진짜 90도로 인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저도 그 오빠가 제발 나한테 인사 좀 하지 말라고 쪽팔려 죽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인사를 안 해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경상남도였어. 그러니까 약간 좀 억양도 세잖아 거기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랬었지. 도지사배 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를 하래. 고등학교 언니가 나를 그렇게 교육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사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우리는 너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돼. 저 언니들만 가서 해. 막 이렇게. 네, 레슨 해준 제자들이랑 필드 나가서 칠 때 당연히 있죠. 당연하죠.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아, 진짜. 야, 아까 얘기했지. 세 명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 120탈 때를 내가 데리고 간 거야. 너무 힘들어. 야, 2번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냐. 진도가 안 나가니까 미치겠는 거야. 공이 안 나가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레슨하는 사람들을 내가 막 데리고 간 적이 많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저는 다 약간 이렇게 그냥 초대받아서 가거나 좀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난 레슨하는 사람들 많이 끌고 나가니까. 저는 레슨하는 사람들을 끌고 나간 적은 없네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 명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가지 뭐 한 팀을 만들어서 가고는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끼리 다 친해져라 이런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저 없을 때도 그냥 같이 인사하고 하세요 뭐 이런 거? 아,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시합을 나갔어.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싸납잖아. 싸납다고 제가 눈을 저렇게 치켜 뜬다고 욕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아, 필드 레슨 저 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웃고 다녔다? 이제 눈웃음 치고 다닌다고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쟤는 뭐 남자 이름으로 수첩이 몇 개가 있는 등 어쨌든 뭐 이런 무슨 정말 있어봤으면 좋겠다. 나 그 들은 거 같은데. 있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남자 이름으로 수첩이 전화번호가 수첩이 두 개면은 와 씨. 아직까지는 회원들한테 필드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칠 때 있는 거잖아. 지는 거 아니야. 질 때. 아, 눈도 안 뜨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진 적 없죠. 뭐 120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줘. 그러니까. 제가 그거보다 훨씬 잘 치거든요. 전 필드레슨 해요. 그냥 초청을 받아서 필드레슨 원포인트도 많이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 사실이야. 아, 진짜 아, 집중이 안 돼. 아, 퍼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헥헥거리는 거야, 내가. 이미 체력을 다 방전된 거야. 저는 그리고 이렇게 원포인트를 접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랑 아는 분인데 저랑 아니에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이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이제 원포인트를 부탁한다 해서 초청을 받거나 뭐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행사를 나갔잖아요. 근데 18월 내내 지금 그 두 분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까지 약간 똑같아. 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샤프트를 X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X 쓰세요? 이랬더니 자기 프로가 자기 스윙 스피드를 측정을 하더니 X를 써야 되는 스윙 스피드라는 진짜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레슨이다.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회원님이라도 대표님, 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휘둘렀을 남자가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면 그건 너무 무슨 이윤석도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좀 올바르게 스윙 스피드를 올바르게 휘둘러서 스윙 스피드를 재야지. 지금 대표님처럼 막 힘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휘두르면 이건 스윙 스피드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약간 이런 거죠. 힘 딱 주고 빡 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거의 막 짜붕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자 그립 잡고 그냥 휙 그냥 휘두르라고. 약간 여기가 그냥 묶여 있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헤드를 휘두른다고 생각해야지. 지금은 어깨로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손끝으로 헤드로 내려오세요. 무게가 그냥 여기서 휑휭 지나가는 느낌을 잡아야 돼요. 이랬어. 그래서 그냥 하나 둘 이렇게 그냥 휘둘러보라 그랬어. 그냥 이 체를 휘두른다는 기분으로 휘두르라고 했어. 그랬더니 계속 약간 이렇게 막 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마지막 코레까지 했더니 마지막 코레 롱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갖다 댄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 나보고 이제 행사 마지막에 시상식 할 때 나한테 손님들한테 이러는 거야. 마지막 코를 알려준다고. 그 내가 18월 내내 알려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기 저거 봐봐. 빨리. 비 아니에요. 저 이윤석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무슨 비합니까? 맞아. 체력적으로 솔직히 이제. 그리고 한 분은 끝났는데 이제 어저께 카톡이 온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카톡이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점을요 탁탁탁탁탁탁 쓴 거예요. 1, 뭐, 2, 뭐, 3, 뭐 제가 말한 거 다 기억은 하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게 있어갖고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선크림을 되게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40 정도셨으니까 젊은 편인 거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너무 차발차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부키 화장처럼. 그 내가 마지막에는 선크림은 톡톡톡 잘 스며들게 톡톡톡 골프장 선크림은 노노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인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내면과 외면을 잘 지적을 받았다며. 근데 그 오신 모임 중에 총각이 한 30분 오셨는데 총각이 33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도 노노노. 정말 40에 이거 처발 노노노 내가 이랬거든. 아 골프장 선크림 괜찮은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그 회사 하시는 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가지고 다니면 좀. 그리고 그 귀찮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크림 바르는 거 귀찮으면은 계속 톡톡톡 안 하면은 허옇게 있잖아. 그 골프장 선크림은요 정말 많이 톡톡톡을 해주셔야 돼요. 가부키가 되게 잘 되는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선크림 중에 조금 되게 잘 스며드는 선크림들이 있어요. 조금 너무 허옇게 안 되는 선크림도 있어요. 약간 백탁 형상 없는 허옇게 안 되는 선크림을 좀 이렇게 찾아서 그냥 살짝만 이렇게 대충 발라도 스며들어서 허옇게 되는 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선크림은 본인 피부톤에 좀 맞는 걸 선택해서 그리고 뭐 크림형인지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물이 많이 누르는 걸 선택해서 이미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골프채 살 때 판매일이 사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골프채 살 때 판매일이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골프장에 있는 선크림은 팔다리에 많이 바르세요. 저도 팔다리에는 발라요. 목 이런 데까지는 많이 바르는데 얼굴은요 조금 더 이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많이 쓰는 편인 거죠. 좀 약간 우리끼리 이제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멀거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아저씨라고 해요. 아,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좀 그래.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바르지 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 끈적이지 않고
크림이지 않고 이게 약간 이렇게 잘 스며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얼굴을 요즘에 스틱형으로 투명한 걸로 많이 시세이도는 약간 화장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스틱형으로 투명한 선크림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만 발라도 뭐 허옇게 되는 거 없이 계속 맞아요. 바르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인홀 끝나고 또 덧칠 해도 정말 이제 손에 묻지 않으니까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골프채 살 때는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일단 있어요. 처음 치실 때는 없겠지만은 좀 치시다가 바꾸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생김새가 있고 뭐 취향이 일단 생겨요. 그리고 내가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샤프트의 강도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아까 브라보방 그거 이후로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 브라보 갔니? 안 갔지? 그래서 특히 지금 에픽이 난리잖아요. 캘러웨이 에픽. 아, 에픽 쳐봤어요?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나 쳐봤어요? 싶어. 쳐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나간다면서. 헛스윙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왠지 진짜? 알아요? 가운데 느낌이 너무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 나요. 관통되는 느낌이야.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많이 나간다. 그냥 여기 이렇게 쏙. 우리 뒷팀에 그저께 치는데 우리 뒷팀에 이제 프로애가 에픽을 쓰는 거야. 나한테 언니 거리 걔는 원래 많이 나가거든. 근데 언니 거리가 더 늘었어요. 왜냐면 내가 볼을 치는데 내가 한 70m가 남았어. 근데 70m가 남은 짧은 미드롤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퍼터를 하고 있는데 공 막 여기 있어. 어 뭐야? 이랬어. 근데 우리 팀이 다 초보였거든. 내가 알기로 다 초보였거든. 쟤 말고는 여기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30m밖에 안 남은 거야. 내가 물어봤어 샤워할 때. 언니 에픽 봤다는데 그냥 대면 나간대. 그니까 엄청 그리고 딱 치고 나서 내가 헛스윙 있나 싶어서 내가 막 공 날아가는 거 봤다니까. 스릭스는 후려치면 많이 나가. 근데 맞는 감은 좋아. 맞는 감은 좋더라. 근데 좀 밑에 맞더라. 근데 그건 샤프트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금 밑에가 토크가 좀 밑에 있어갖고 헤드가 싹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M2도 좋대요. 근데 그거 알죠? 이렇게 페이스에서 이렇게 페이스에서 이 밑에 부분보다 이 윗부분이 맞아야지 가장 거리 그럼요. 많이 나는 거. 그럼요. 샤프트 좀 바꿔. 원래 GP 껴 있다가 GP는 더 딱딱해가지고 PT를 바꿔준 건데. 진짜. 저거보다 약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타이틀리스트 그거 내가 얘기했죠. 하이브리드 받았다고. 23도랑 22도랑 아 21도랑 있거든요. 75g R이에요. 7만에 한번 쳐봐요. 23도면 5번이네? 네. 속삭이는 방송이다. M2 괜찮죠, M2. 무거워.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지금 깜짝 놀랐어. 어머, 안 돼, 난 안 돼. 이거를 딱 잡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어디를 했을 때 그래서 좋은 게 우측으로 밀릴 것 같은 생각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약간 나 돌덩이 같은데. 돌덩이 같아. 색깔도 이래가지고 약간 락크 막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돌을 갖다가 치는 느낌이야. 아우 난 너무 무겁다. 나 한번 쳐볼까? 아파. 내 거 유틸도 안 쳐봤지? 이게 되게 똑바로 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왜냐? 헤드가 무거워서. 그거 치고 내 거 유틸 쳐봐. 좀 날리겠지? 아 너무 무거워. 이거 쳐봐. 나 되게 쉽게 치지 않니? 그지? 쉬워 쳐봐. 좀. 야 얘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냐? 왜? 올챙이 같이 생겼는데? 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올챙이 같아. 아씨, 야 이거 너무 날려 나한테. 아 근데 맞는 감이 이게 조금 더 착거리지 않니? 좀 약간 쨍쨍거리네. 더 잘 찰싹 붙지 않니? 응, 찰싹 붙어. 근데 타이틀리스는 약간 원래 뻑뻑거리잖아. 뻑뻑거려. 나는 근데 약간 찰싹 요즘 붙는 게 좋더라. 아 나 큰일 났다. 이 손목 너무 안 좋은데? 나 지금 여기가 아파.
이렇게 해도 아파. 왜 그래? 나 몇 번 삐었거든. 난 드라이버를 좀 감 좋네. 여기 있어요. 아 드라이버가 아 이거 어떡하지? 심지어 이거 10.5, 9.5도야. 어 왜 9.5도를 줬어? 왜? 나 원래 9도 썼었어. 아 진짜? 어. 원래 9도 쓰다가 이거 9.5도로 바꾼 거야. 야 나도 9도대로 바꾸면 거리 더 많이 나겠지. 근데 맨 처음에 나한테 10.5도를 준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10.5도는 나 한 번도 안 쳐봤어. 아 그래? 어. 근데 이게 열리면 뭐가 좋아? 뭐가? 이게 아 로프트가? 어. 좀 약간 알아서 만들어지는 각이 있지 탄도가. 하긴 나는 약간 이 타입이라 솔직히 약간 탄도 이게 각도 열려야 되는 것도 있겠다. 됐어. 시험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치지 뭐 그냥 이렇게 치지 뭐. 그래 맞아. 그렇게 치면 되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후려쳐야 돼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연습장에서 진짜 드라이버 감이 너무 별로예요. 좀 나가면 그래. 너무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연습 안 해. 연습장에서 먹으면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연습 안 해. 드라이버가 진짜 너무 이상하게 맞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근데 거리는 뭐 잘 나는 것 같은데? 어, 거리는 그냥 그래요. 굿샷. 근데 이런 내가 그 어디지? 엊그저께 필드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짧은 미드롤인 거예요. 네, 나 한번 쳐볼래요. 어, 그래서 근데 완전 역기역자 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이 있고 이렇게 그린이 있고 자 그린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 홀이 이렇게 생겨서 어. 그린이 있고 이 앞에 벙커가 있는데 어. 여기서 요 기역자로는 다 해저드예요. 근데 핀까지 거리가 230m래요. 근데 캐리로 떨어져야 되는 게 210m인 거예요. 왜냐면 벙커가 있기 때문에 210을 넘어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10m 이상, 그러니까 캐리로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 드라이버 처음 가니까 연습장에서 한 번도 안 치고 가서 나갔어. 아, 어떡하지. 근데 계속 꼬시는 거야, 같이 치는 분이. 보여달라고. 아, 나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무거우니까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잠시만 그럼 공 좀 바꿀게요. 공을 흔 걸로 바꿨어 일단. 그리고 후려쳤는데 넘어가더라. 아 진짜? 그린 넘어갔다. 그린 넘어갔다고? 다 놀랬겠네. 어 나도 놀랬다 야 이건. 후려치면 나가는구나. 어 후려치면 나가. 조금 빨라. 아 손목이 아파서 아프기 직전에 치려고. 어, 좀만 뒤에서 쳐봐. 아 손목 왜 이렇게 다쳤지? 어디서 삐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응. 근데 네가 확실히 손목이 지금 안 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날리는 건 있다. 그지? 어. 못 쳐주겠어. 어. 아파서. 네 건 더 그러겠다 그러면. 내 거? 내 거 저거 약해 드라이버는. 이거 알인데. 아 이거 알이지? 참. 어. 미안. 알이구나? 어. 아. 그 네 거 쳐봐 그러면 네 거 쳐봐봐. 야 근데 그 야, 소리가 야. 엄청 쨍쨍하다. 어. 약간 기분 좋아. 나가서 후려쳤을 때 소리가 너무 어. 좋아서. 그러니까. 어. 저게 뱅 소리도 아니고 잭시오 소리도 아니고. 뱅은 시끄러워. 어, 아 잭시오 소리가 약간 조금 섞였는데 조금 더 강하구나. 조금 강하지. 너 거 SR이니? 응. 어때? 니께 더 가벼운 느낌 있지? 어. 거봐, 저거 50g R인데. 야, 너 거 한번 쳐볼게. 와, 나 이거랑 느낌이 비슷하면 저거 진짜. 야, 니께 훨씬 가벼워. 그지? 근데 헤드가 저게 무거운가 봐. 응. 아. 야, 이게 치기 훨씬 가볍다. 그래. 난 그래서 이거 별로 치는 맛이 없어.
진짜로. 그래도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치지. 이게 더 잘 치네, 네가. 더 쉬워 보이는데? 근데 거리는 평균적으로 내게 더 많이 나간다? 어. 10.5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9도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너는 9.5도만 내려도 되겠다. 그지? 어. 9.5도. 어. 그거 막 근데 평균적으로 내게 더 많이 나가잖아. 근데 샤프트 강도는 지금 나 SR 치는 거랑 똑같네. 응? 응. 어. 그래, 아까랑 달라. 그냥 노는 방송인 듯. 아니, 물어보세요. 네, 노는 방송은 아닌데요. 네. 왜 이때까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한 걸 갖다 논다라고 표현하면 섭섭하죠. 저 그럼 집에 좀 갈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럼 레슨 갈게요. 저 아침 10시부터. 아, 덥네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봐요. 굉장히 안 들어오시네. 네, 이렇게까지도 안 들어오신 적은 처음인데. 송이환이님 안녕하세요. 그냥 머시기님 미니거든. 꽃은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어디 갔어요? 뭐야? 뭐 찾아요? 얘예요. 어? 채팅? 걔 없어졌네요? 연동 성공인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연휴 때요? 아직 모르겠어요. 연휴 때 우리 그런 게 없어. 쉬는 게. 왜요? 난 연휴 때 쉬었는데. 나 빨간 날 다 쉬었는데. 난 없잖아. 아, 그치. 이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되게 여기가 24시... 아, 후려칠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 어떤 거에 두세요? 중심은 지키고 후려치자. 그쵸. 일단은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얘기한 이 중심축 있죠? 이 축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잡아놓고 하체를 좀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딛고 후려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후려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심하세요, 뒤에 TV. 일단은 고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많이. 어.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중심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체중 이동 자체도 이제 약간씩 이제 밀려가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서 이게 밀리지 않으면 얘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밀려오는 경우. 지금 두 가지예요.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려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후려치는 분.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몸축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일단 꼬을 대로 꼬으세요. 할 때 하체 어때요? 밀리지 않아요. 안쪽에 둔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에 둔 상태에서 끝까지 꼬아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힘을 모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여유 가지고 얘부터 나갈 거예요. 왼쪽 골반부터 나가면서 나감과 동시에 얘가 벽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얘만 잡아주면은요 뒤에서 후려치는 거는 솔직히 뭐 얼마든지 후려쳐도 돼요. 근데 얘가 안 잡힌 상태에서 후려치게 되면은요 계속 이제 폼이 점점 뭐 이런 폼도 나오고 얘가 나가기도 하는 이런 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올렸어? 그러면은 얘 잡아두고 여기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좀 탄탄하게 잡아두고 그래서 나갔을 때는 진짜 뒤에서만 후려친다는 느낌은 있어요. 자 약간 요런 느낌. 올라가서 잡고 온 힘을 다해서 치니까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시네요. 네.
오늘은 정말 너 이거 안 먹네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놨었는데 안 좀 이따 먹으려고요 얼음 넣어서 먹어요 뒤에 공이요? 아 저거 동 아까 레슨 했어요 저 공 가지고 어? 아키오 나갔다 왔나봐 뭐 렉 때문에? 고양이 밥 주고 왔다 그랬나? 아까 전에? 그쵸 왔다 간 이후로 되게 하체힘이 없을 때는 스쿼트 스쿼트죠 스쿼트가 답 저는 레슨하면서도 해요 어 그리고 저는 자다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거나 몸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건 스쿼트예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면 사람이 몸에 힘이 딱 빠져 있잖아요 그때 스쿼트 몇 번 하면 돼요 스쿼트 15번씩 혹은 아니면 런지 스쿼트 한 다리씩 런지 스쿼트를 한 다리씩 15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공을 세게 때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냥 한 번씩 해주고 그냥 약간 습관인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약간 하나 아저씨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 맞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혼자 이러고 있잖아 그럼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리 알 생기게 만들기 네, 근데 진짜로 우리 되게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흐름 확 끊겨가지고 약간 좀 기 빨린 것 같아. 네, 맞죠? 맞아요. 나 그때부터 좀 약간 말을 안 하기 시작하지 않았어? 저 약간 머리 아파요. 지금 왼쪽 머리 실은 금지시키는 거 맞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저는 자랑은 아닌데 알이 잘 안 생겨요. 저는 이거를 진짜 옛날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옆에서 보면 지금 허벅지는 생기잖아요. 허벅지는 생기거든요. 아이고. 자, 허벅지는 생기거든요. 옆에 옆라인 있죠. 옆라인 생기는데 이 뒤에 보면 뒤에는 생각보다 안 생겨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없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맞아. 운동을 했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다 운동해서 좀 약간 근육이 많으면 좀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많죠. 그죠? 확실히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으면 그냥 운동한 사람은 맞아. 어느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근육이 있어야지. 그지? 빼빼마른 다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도 않아. 허벅지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네, 저 발목 가늘어요. 아침에 안 그래도 발목 가지고 손목 발목 얘기했었거든요. 아침에 일하는 애랑. 담비는 손목 발목이 생각보다 두껍더라고. 굵더라고. 나보다. 나보다 진짜? 말라놓고 진짜?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웨이트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하체 나이 측정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40cm가 있으면 40cm 이런 박스에 앉아서 그냥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아 얘기했어요 저번에 이 상태에서 자 발 하나 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양발을 다 해야 돼요 그냥 일어나야 돼요 한번 해볼래요? 안 할 거예요 저번에도 나 시키더니 너 왜 그래 빨리 앉아 그냥 근데 이게 제가 진짜 힘들어 이거 이게 저 그래서 40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너무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도 좀 힘들어요 그냥 일어나기가 그래서 이러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30, 20, 10까지 가는데 저 10cm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내일 허벅지는 터진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웬만하면 일어나더라고. 잘했어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는 그냥 일어날 거예요. 아니 저 이거 저번에 해봤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지수가 또 자랑하는 거죠 지금. 아니 하체 얘기하길래 제가 생각보다 하체 힘이 좋거든요. 뒤꿈치 붙여서 쪼그려 앉는 거 돼요.
나 안 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니까. 저도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 치마 입어서 그런데 나 여기서도 하려 그러면 될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하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잠깐만 작게 해줄래? 왜? 아니 이게 더 작아. 아니 제가 나 이 화면으로? 잠깐만 숨겨주려고. 내 몸으로 숨겨놨다. 잠깐만. 이게 자세를 근데 조그만 화면으로 지금 다 보이시죠? 제 지금 혼자서 뭐 하고 있는지. 자, 약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야, 이렇게 해도 된다? 알았어, 해봐. 잠깐만. 아, 힘들어. 아. 네, 빨리 와서 앉으세요. 나 이상하다. 이제 작년이랑 다르네, 올해랑. 작년에 그 허벅지 근육이 많은 사람들 뒤꿈치 붙여서 쪼그려 앉는 거 안 된대요. 그게 그 햄스트링. 허벅지 허벅지의 뒤쪽에 허벅지 저 뒷근육은 괜찮아요. 앞근육이 좋아요. 허벅지 뒷근육이 그 많이 뭉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햄스트링이 짧다고 그러죠. 근육의 길이가 짧게 되면은 그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힘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스쿼트도 잘 안 돼요. 햄스트링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짧으면. 그 햄스트링이라는 거는 허벅지 앞에 대퇴 말고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뒤에가 저는 근데 뒤에 운동은 생각보다 안 해서 그리고 골프는요 생각보다 뒤보다는 앞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랑 그리고 종아리보다는 허벅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팔뚝보다는 요 밑에 여기가 좋아야지 더 잘 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큰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아도 힘이 좋다고 해서 유리한 건 없어요. 힘이 없어도 힘만 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질문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 방종할 거예요. 나 힘들어. 허벅지 지금. 약간 허벅지가 약간 울림이 왔어. 한쪽만 해서 그래. 일단 한쪽 더 하고 가야겠다. 한쪽 더 해요 빨리 지금. 한쪽이 잘 안 돼. 힘들어요. 한쪽 여기서 하면 되게 추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도 안 보였어. 좀만 더 하면 조그맣게. 그래? 나 한쪽 더 하자고. 필드랑 스크린 차이 줄이는 방법이요. 필드를 많이 나가보시면 좀 차이가 줄어요. 그리고 스크린은 잔디가 그냥 되게 일정하고 라이 자체가 아무리 그 굴곡지게 한다 한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필드 같지 않죠. 그래서 밸런스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필드에서 잘 칠 수 있어요. 필드에서 보통 다 못 친 이유가 100대 치시는 분들이 다 균형이 깨지는 상태에서 스윙하기 때문에 다 100개를 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크린에서 80대 치는데 스크린 가서 100개 쳐. 분명히 스윙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하체 운동, 다리 운동, 런지. 저는 런지도 좋아해요. 근데 런지가 보면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런지가 있고 런지, 그냥 트위스트.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제 지수 프로가 좀 전에 다리를 올리고 하게 되면은 허벅지에서 그 앞쪽에 있는 네. 여기 있죠. 앞쪽 허벅지 근육. 앞쪽. 앞쪽이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네, 앞쪽이랑 지금, 뒤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쪽 있는 데가 스트레칭이 많이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엉덩이랑 요 뒤에 여기가 당기셔야 돼요. 얘가 약간 밀어주면서 여기 엉덩이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 한 거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거기에다가 다리 하나 올리고서 하게 되면은 그 여기 지금 요 앞부분 있죠? 여기 앞부분이 스트레칭이 되게 많이 돼요. 고관절 스트레칭이. 엉덩이 타이트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 하시면 좋고 손목을 써서 띄우는 샷하고 벙커샷 치듯이 아우딩 궤도 치면서 띄우는 샷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플랍샷? 비슷한데 이제 랍샷? 벙커에서 치는 거는 벙커 모래 밑으로 타고 지나가니까 힘을 더 어때요? 밑으로 더 파는 힘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띄우는 샷은 약간 더 밑으로 지면을 튀고 약간 이렇게 띄어 올리는 샷인 거고 채로. 근데 벙커는 치고 나와줘야 되는 샷인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골프는 앞다리가 중요해서 앞다리. 아, 그러니까 앞다리. 저 그래서 여기 옆에 근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바지를 못 입어요. 진짜 바지 문 여기가 튀어나왔고 바지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바지를 못 입어요. 비저니스 가가지고 비저니스 갔더니 그게 있는 거야. 그 뭐지? 청사포 고래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아, 오늘 처음인데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우와, 저렇게 얘기까지도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와. 벙커 말고 페어웨이에서 벙커 치는 것처럼 띄우면서 쳐도 괜찮은 거야? 페어웨이 벙커에서 띄우면서 친다고요? 잠깐, 벙커 그린사이드 벙커 말고 페어웨이에서 그런 거야? 아니다, 아니다. 벙커 말고 페어웨이에서 벙커 치는 것처럼 띄워서 치면 어떠니? 근데 그러면 벙커. 약간 생크날 수 있을 텐데. 나 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벙커에서 치잖아. 벙커에서 치는 것처럼 페어웨이야. 그린 주변 페어웨이야, 엣지야. 여기서 벙커처럼 이렇게 치겠다고. 그럼 너무 뒷땅 날 것 같아. 그러면 뒷땅 치거나 생크나거나 약간 그럼 오비 낼 수 있어요. 어프로치에서 오비 낼 수 있어. 탑 올라가지고 완전 나갈 수 있어요. 페어웨이에서 아우딩 궤도로 치어서 띄우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벙커는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벙커 같이 친다 그러면은 하고 이런 식으로 세게 치잖아요. 너 조심해 위에 등. 자, 이 상태에서 완전 아웃은 아니고요.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쳐야 돼요. 벙커에서는. 그래야 모래 뒤를 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페어웨이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약간 생크 날 수 있고 탑볼 칠 수 있고 뒷땅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페어웨이에서 약간 띄울 거면은 그대로 가볍게 가볍게 나가셔야 돼요. 페어웨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약하게 치면요. 이렇게 가볍게 나가셔야지 떠서 가는 거예요. 가볍게 치세요, 가볍게. 자, 여기서 가볍게. 가볍게. 무겁게 말고 가볍게. 그러면 이 치는 정도가 지금 봐도 달라지죠? 가볍게. 이렇게 달라지죠? 가볍게. 아하, 가볍게 하면 괜찮은 거죠? 네, 맞아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바운스로 치는 건가요? 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로 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읽어, 쟤. 네,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박. 아키오 님이 방송 종료 8분 남았습니다. P는 아키오. 플러스 친구 등록 별은. 아. P는 친구 등록. 별은 즐겨찾기. 박수는 추천입니다. 아키오는 이제는 매니저야. 오면. 그러네. 매니저 무조건 해줘야겠어. 그러네.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는데? 누가 뭐라고. 아, 에픽이랑 M2 어느 게 좋나? 그 두 개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그 둘 다 쳐보세요, 둘 다. 네. 시타 해보시고. 둘 다 나쁜 차는 아니고 다 좋은 차니까. 시타 해보시고. 본인 스타일의 타구감이 좀 더 많은 거를, 좀 더 느낌이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작은 스윙으로 손목에서 띄우는 샷은요,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이거 우리 다 할 줄 아는 샷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시합이고 진짜 조금 뭐 걸려있는 거다 하면 우리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 그거는 진짜 자신 있고 내가 워낙에 이거를 샷을 많이 그냥 해봤어. 이거는 한번 해봐야지 하는 정도인 거지. 그치. 나가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톡 이렇게 해서 톡 약간 요렇게 치겠죠? 차라리 아니면 클럽을 그냥 로프트가 많은 걸 갖다 치지. 왜 그걸 갖다 굳이 로프트를 너무 매기면서 치냐고. 그치? 생크나 그리고 작은 스윙으로 손목을 써서 찌우는 샷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스윙으로 손목을 쓰게 되면은 좀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요, 어프로치 할 때 손목을 막 너무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맞아요. 특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올라갈 때 손목 쓰고, 저는 올라갈 때는 손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당연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손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내려갈 때까지도 막 이렇게 손목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목을 싫어. 써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제가 그런 걸 못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절대. 맞아. 왜냐면 이거는 연습을 엄청 할 거면 괜찮아. 근데
그냥 뭐 아마추어들이 뭐 연습장에서 연습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양잔디에서 다 뒷땅 때리겠다는 거지. 무조건이지. 맞지. 어,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양잔디에선 최악이지.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는 가끔, 요즘에 나도 가끔 양잔디에서 뒷땅. 그러니까 나도. 아니 어이없는 진짜 톡 있잖아. 이렇게 톡 이렇게 떨어진 거. 여기 이마 뒤에 이만큼 봐. 진짜. 네 맞아요. 손목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갈 때까지 힘차게 막 그렇게 벙커에서 치는 것처럼 손목을 빡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페어웨이에서 절대 다쳐요. 벙커는 모래를 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모래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필요한 거라서 힘을 쓰는 건데 페어웨이는 아니잖아요. 땅이잖아요. 그 밑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옆에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쓸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매주 월요일 9시에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목요일에는 허지우 프로가 방송을 하니까 보러 가 주세요. 네. 그 대신 저희 방송 더 좋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염. 안녕.